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의학입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이어트 관련해서, 좋은 음식, 말씀드릴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제가 알던 지인이 몇달 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분의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몇달 만에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반이 줄어든 그 리사, 제 친구한테, 너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특별한 거 했어? 이렇게, 어떻게 뺐냐? 너무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특별한 거안 했어. 특별한 거안 했대요. 난 밥을 먹을 때 그냥 밥 먹음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공기, 밥을 먹을 때 주변의 소리, 뭐, 밥을 먹을 때그 맛, 먹는 김에 집중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 그럼 너 나랑 먹을 때뭐 이렇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과 먹을 때도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친구들과의 대화 음식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지? 빨리 먹어야 돼. 뭐 이런 거보다는 그 음식에 오롯이 어떤 의식처럼 음식을 드셨다고 해요. 꼭 아시나요? 뭐 음식 명상 있죠? 밥을 먹을 때뭐 이렇게 뭐 음식을 먹을 때, 뭐 음식을 까는 그 느낌, 목 넘기, 뭐 이런 그 음식 명상 있잖아요. 그분이 음식 명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렇게 천천히 소화하고 음식을 즐기니까, 뭐 예전에도 어떤 그 탤런트 분이 그랬죠?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0칼로리가 되고 내 몸에는 좋은 영양만 이렇게 섭취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은요, 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팥은요, 한약재로 적소드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을 마르게 한다. 예. 그렇지만, 오래 먹으면요, 검고 여의게 마르게 한다. 뭔가 좋지 않죠. 뭐 오래 먹으면. 그리고, 살이 찌고 왕성한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살이 찌고 왕성하신 분들, 적소드, 팥 좋습니다. 예. 한약적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임상에서요, 그 소양인들 비만에 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팥 달인물을 드시면 좋은데요. 왜냐? 그분들은 몸 자체가 좀 열이 있으세요. 열이 있으시고요. 소화기관이 아주 좋으세요. 밥을 아주, 음식을 아주 소화 잘 시킵니다. 근데 그 반면에요, 그 생식계, 그리고 방광, 이쪽 비뇨기계가 약하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물이 잘안 빠지세요. 안 빠지세요. 그래서 붓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들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팥이 이뇨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열을 빼주는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에도 역시 좋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저희 그 팥에 대해서 좀 성미를 좀 알아볼게요. 팥은요. 달고 씁니다. 그리고 평해요. 근데 평하다는 게좀 이렇게 순하다라는 말로 들어가도 되지만 그 안에 평함의 안에 찬 성질과 따뜻함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성질이 이분 이렇게 공평하게 있어서 평하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건데요. 그래서 뭐 순하다와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또그 소장과 심장. 심장에 양리적 작용을 해요. 팥이. 한약적으로 볼 때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도 좋죠. 이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고혈압에도 좋습니다. 예. 이 심장에 또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의학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떻게 한의학 의학서적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심홍 자, 마음의 구멍을 열어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죽을 써먹거나, 그리고 다려 먹으면 다려 먹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심의 구멍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피지컬, 그 물질적인 그 심장으로서도 이해를 하지만 우선 한의학적으로는요, 심은 정신에 담는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구멍이라고도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렇게 주변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다이어트와 관련 없는데요. 재미난 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옛분들은요, 옛사람들은 지혜로우면 심장의 구멍이 7개. 자,
그 다음 지혜로운 사람은 심장의 구멍이 5개 점점 줄어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심장의 구멍이 하나. 예. 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소통을 할 때요. 자, 우리의 마음도 편안해지지만 그 편안한 가운데서 지혜가 나오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팥을 좀 드실 때 요런 다른 그러니까 저변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좀 마음에 관심이 많아서요. 네. 그리고 또 예로부터요. 그 각기병 아시죠? 현대에는 티아민 부족으로 각기병이 생긴다는 걸 알았는데 예전엔 몰랐어요. 원인이 뭔지. 그런데 예전에는 그 팥과 잉어를 같이 삶아서 먹거나 아니면 팥과 다른 약 제들을 섞어서 이걸 달여 먹었어요. 그래서 팥 안에는 티아민이 많습니다. 티아민이 많고 이뇨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심장이나 신장 그리고 각기 질병으로 인한 부종이 있을 때 효과가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처럼 그 이뇨 작용 그리고 부종을 빼주는 효과 때문에 어떤 탤런트 분들도 이렇게 팥물을 많이 드신다는 거를 제가 신문상에서도 이렇게 신문지나 뭐 잡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팥을 어떻게 섭취를 하시나 어떻게 생활 속에서 드실 수 있나 뭐 팥밭으로 팥밥을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팥물을 달여서 이렇게 드셔도 되는데요. 또 팥은 이렇게 잡곡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팥밥을 만드실 때는 한 반나절 정도 물에 불려서 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달이실 때는 한 뭐 30g에서 한 40g 요 정도를 한 하루 정도 불려주세요. 불려주신 다음에 그 불린 팥물을 다시 이렇게 물에 끓여주세요. 한 30분 정도. 그래서 거품이 나오고 팥도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 그래서 팥물과 팥을 같이 섭취하시면 이렇게 부종을 없애고 다이어트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이어트에 또 좋은 에센셜 오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라벤더랑 페퍼민트 말씀드릴게요. 라벤더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페퍼민트는 또 소화에도 좋고요. 또 위열을 없앤다고 했죠. 그래서 위열이 있을 때는 막 음식을 막 돌아서면 배고파요. 막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그리고 위열이 있으면 또 위장의 냄새 그러니까 입에서 냄새도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에센셜 오일을 갖고 다이어트로 실험을 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제인 버클이라는 에센셜 오일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 전문가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눴대요. 한 그룹에는 라벤더 에센셜 오일, 한 그룹에는 다른 에센셜 오일, 그리고 한 그룹에는 가짜 오일을 가지고 사람들 실험을 한 거예요. 6주간. 근데 그분들한테 너희들 당신들 어떤 다이어트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먹던 그대로. 운동도 더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의 삶을 살면서 다만 식사하기 전에 이 향을 맡으시고 배고플 때마다 이 향을 맡으세요. 하면서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준 그룹 그리고 또 다른 에센셜 오일을 준 그룹 아니면 가짜 오일을 준 그룹을 나눠서 했는데 이 6주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라벤더 향만 맡은 그 그룹이요 6주에 가장 살이 빠졌어요. 얼마 2.5kg 정도가 평균 빠졌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안신작용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이런 그 향기 요법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또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또 이분은 그 심리학과 교수세요. 이분은 브라이언 라덴 부시라는 이런 그 심리학과 교수신데요.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40명의 그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5일간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향을 2시간마다 맡으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렇게 맡은 다음에 5일이 지난 다음에요. 또 5일간 다른 에센셜 오일 그 가짜 에센셜 오일을 주고 2시간마다 향을 맡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그 맡은 5일간이
그 페퍼민트 오일이 아닌 뭐 가짜 오일을 맡은 그 그룹 그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1800칼로리를 더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게 페퍼민트 향을 좀 많이 맡으면 위장에 이건 제 사견인데요. 밸런스, 위열도 꺼주고 위장이 어떻게 편중된 것을 이렇게 조화롭게 해서 그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식욕을 억제했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막 힘들게 하시잖아요. 이 라벤더랑 에센셜 오일을 번갈아 가시면서 이렇게 향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센셜 오일, 라벤더,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팥, 적소두라 불리는 팥, 그리고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제가 댓글란에 저의 이메일 주소, 제 블로그, 그리고 저의 인터넷 쇼핑몰, 이렇게 세 가지 경로를 올려놓습니다. 그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